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왼종 씨랑 저랑 둘 다 시꺼먼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네, 모여 앉아 있습니다. 네, 날이 덥긴 더운데 그래도 아직은 버틸 만은 하잖아요. 그 오늘은 좀 낫죠. 네, 솔직히 오늘은 낫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다행인 건 좀 밤에는 좀 그나마 좀 시원하다. 맞아요. 뭐 약간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초열대야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다행이죠. 밤에 이제 30도 넘으면은 이제 뭐 뭘 해도 불쾌하고 괴로운 그런 사실 날들이 뭐 그때는 되는 건데. 뭐 풀 에어컨으로 그냥.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어쨌든 한 한 달 정도는 무슨 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달은 더 열심히 버텨야 아, 여름이 좀 갔다고 이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 같아요. 8월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8월 한 달 아주 어떻게 될지 기대 반, 네. 불안 반이, 걱정 반이 이렇게 또 아,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제발 그 기대가 그냥 요렇게만 한 달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요 정도만 네. 좋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월 25일만 같아라 네. 한 달 후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게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우 씨 아우 진짜 여름 힘들었다 이러고 있을 줄 모르지. 자, 여러분들 어쨌든 네. 에어컨 점검 미리미리 받으시고 지금 네. 고장나면 답도 없어요 진짜로. 네. 여름 끝나야지 이제 기사님 옵니다. 네. 다들 여름 무사히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저희 오랜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보는 모투입니다. 모투. 여러분들 모투 예전에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8월에 했으니까 이제 만으로 오. 2년이 다 돼갑니다. 꽤 됐네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좀 큰 사이즈를 했어요. 모투 처음 할 때. 그때 한 130만원짜리 정도 되는 네네. 28인 32아웃에 아주 큰 렉 사이즈에 저희가 모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했었는데 오늘은 엔트리급의 인터페이스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투의 M 시리즈 M2와 네. M4를 연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엔트리급 치고는 조금 아주 저렴하진 않아요. 30만원대까지 네.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지금 M4랑 M2랑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31만 5천원, 38만 6천원인데 요럴 네. 거면은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좀 인아웃의 확장성에 대해 관심이 챙겨라. 있으신 분들은 조금 몇만원 더 주고 4로 가는 거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모투 사이트에 들어와 봤는데요. 모투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981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네. 이제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매사추세츠주의 캠브리지에 위치한 엔지니어링 중심의 음악 회사고요. 뭐 인터페이스 이외에도 다양한 악기들과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84년도부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으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만 해도 이제 구력이 꽤 됐죠.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프로덕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AVB 네트워킹, 뭐 미디 인터페이스, 비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소프트웨어, 액세서리 뭐 굉장히 많은 그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거 한번 가서 봐볼까요? AVB 네트워킹. 네. 네,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개인 작업실에선 거의 뭐 볼 일이 없는 장비죠.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뭐 비디오 인터페이스 한번 볼까요? 비디오, 네? 인터페이스? 비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비디오 인터페이스는 우리 뭐 봐도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 그렇군요. 뭐 이런 HD 익스프레스 뭔가 보기만 해도 그러네요. 신기해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소프트웨어 한번 볼게요. 디지털 퍼포머. 그렇군요. 디지털 퍼포머와 쓰고 계십니까? 아니요. 뭔진 알아요. 근데 디지털 퍼포머. 네. 요게 이것도 이제 그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DAW의 하나죠. 디지털 퍼포머. 요런 뭐 뭐 많진 않은데 네, VSTI도 있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액세서리 뭐 파는지 한번 볼까요? 뭐 다양하게 만드는 브랜드네요. 아, 요런 거 기타 픽업 임피던스 어댑터가 있네요. 신기합니다. 모투 백도 있고요. 이런 굿즈도 팔아요. 파워 서플라이도 있고 약간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굿즈들도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버추얼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가상 악기들 아까 봤던 네, 것들 아까 봤던 네, 그대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건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 들어가 볼게요. 올 모든 시리즈. 네. 오늘 저희가 M 시리즈고 M2, M4를 할 건데 뭐 울트라라이트 마크5도 있고요. 이건 상당히 생긴 거에 비해서는 입출력이 상당히 많은 제품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AVB 시리즈들도 같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좀 큰 애들 있죠. 저희가 그때 했었던 게 828 828입니다. 828 ES를 했었어요. 저희가 지금은 828 여기 있네요. 828 ES 우리가 저번에 네. 했던 거 28인 32아웃 상당하죠. 그리고 이렇게 시창이 굉장히 화려한 맞아요. 다른 네, 프로그램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828 마크3 하이브리드까지 상당히 다양한 라인업에 꽤나 많은 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저기 예전 거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 시창에 뭔가 이 이쁨을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상당히 뭐 눈에 잘 띄죠. 그렇습니다. 색깔도 예쁘게 잘 나오고요. 반응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저희 버즈비 사이트상에 이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쓱 훑어만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나. M2입니다. 저는 M2, M4 하면 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BMW M2, 네. BMW M3, M. M3, M4, M5 뭐. 그렇습니다. 이게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사고 싶다. 자, 베스트 인 클래스 사고 싶죠. 네. 베스트 인 클래스 동급 최강이라는 말이죠. 동급 최강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이따가 어차피 사이트상에서 볼 거니까 그냥 여기선 그냥 어떻게 사이트 디자인은 안 나 그것만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설명들도 다 버즈비 사이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2 보셨고요. 이게 828ES가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ESS사의 사브레 32 울트라 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쓰는데 그게 지금 130만원짜리 쓰였던 컨버터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상향평준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다이나믹 레인지가 123이었거든요. 얘는 엔트리급인데 다이나믹 레인지 120이에요. 아 진짜요? 굉장히 높죠. 네, 그게 대단한데? 컨버터를 갖다 쓰는 보람이 진짜 동급 그러네요. 최강이라는 말이 몇 개 어울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31만 5천원이고요. 내려가면서 볼게요. 루프백은 뭐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죠. 요즘 루프백 안 되면 뭐 쓸 수가 없죠. 예, 네. 버려야죠. 그렇습니다. 버릴 것까지는 아닌데 못하는 게 많아요. 네. 자 이렇게 디자인 앞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뭐 요쯤 와서 바로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M2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보시면은 멀티 인풋 보실 수 있고요. 여기랑 똑같이 생겼죠. 멀티 인풋은 마이너스 20dB 패드 스위치와 콘덴서 마이크 48V 팬텀 파워를 갖추고 있고요. 마이크랑 기타 수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팬텀 파워 모니터 버튼 있고요. 옆쪽에 똑같이 게인과 팬텀 파워 모니터 버튼 있습니다. 이쪽이 시창 있고요. 이쪽에 이제 메인 볼륨이 있습니다. 모니터 볼륨이고요. 이건 헤드폰 볼륨, 헤드폰 오우잭으로 되어 있고 자 후면부에 이렇게 백킹 하단이죠.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뒤쪽에 보시면은 켄싱턴 락에 전원 미디 인아웃 USB-C 그리고 모니터가 RCA와 OO로 각각 한 상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생겼죠? 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뭐 이게 똑같이 생겼죠? 자 여기 하이라이트들이 있는데 어차피 밑에 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쭉 훑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동급 최강의 포인트들을 볼게요. 오디오 품질 바로 얘기하자마자 나왔죠. ESS 사브레 32 이 울트라 그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가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30만원대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dB가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높죠. 그쵸, 그쵸. 우리가 사실 엔트리급에서 뭐 100만 넘어도 들을 만은 하고 그죠?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110만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요. 있죠. 네. 그리고 뭐 12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 프로페셔널 오디오급이라고 보통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이나믹 레인지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하이엔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가격이 비싼 인터페이스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컨버터 기술. 네. 이걸 적용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속도가 또 빠르다고 해요. 속도 동급 최강의 속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미터링 그렇죠. 요거 아까 은총 씨가 두드리셨지만 이렇게 했을 때 네. 상당히 네, 빠른 네. 속도의 반응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루프백 기능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확인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아까 외관 볼 때도 살펴봤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 여기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소프트웨어 가상악기가 제공이 되는지 네.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투 퍼포머 라이트 제공되고요. 에이블턴 라이브 라이트 네. 제공이 되고요. 다양한 루프와 사운드가 또 제공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실 때 이렇게 딸려오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맞아요. 거기에 뭘... 맞춰서 내가 뭘로 시작할 건지도 좀 약간 갈라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맞춰 갖고 인터페이스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뭘 주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무게는 0.6kg, 상당히 뭐 가볍네요. 뭐 고기 한 4인분 정도. 네. 600g 한 근 딱. 고기. 근. 네, 한 근입니다. 한 근. 네. 자. 어떻게 다 근수를 자, 지금 얼마나 좋아. 우리 맨날 그 스펙 찾으러 막 다니는데 얘는 그냥 대놓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잖아요. 다이나믹 레인지부터 그냥 박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자신 얘기야. 있다. 아, 자신 있다는 얘기죠. 제발 좀 이래줬어. 맞아요. 숨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보면 바로 그냥 라인아웃에 그냥 바로 120dB 빡 박아버리고 네. 마이크 115, 폰 115 이렇게 딱 들어와 진짜 있습니다. 진짜 높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저기다 그냥 빡빡빡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사운드 들어보고 이제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사실 요 지금 가격이 살짝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 스펙을 보고 아니 이 아이의 그 실력을 보기 전까지는 아니 시작할 건데 예를 들면 야 더 싸고 그냥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거 많다 그 좀 가격 애매하다 그럴 바에 나중에 도전고 사라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그 맞아요. 이상한 그 가격대이네요. 지점에 걸쳐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렇게 높고 어떤 이런 가진 실력이 출중하다면 또 여기서 또 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음 시간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오 퀄리티가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 그러면은 3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그렇게 애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가울 수 있죠. 맞아요. 저희가 그 10만 원대 뭐 인터페이스 많지만 그거 하면서 음질 사실 기대 안 하잖아요. 아유, 그냥 뭐 그냥 되면 다행인 거지. 근데 얘는 되기만 하면 안 돼요. 조금 좋아야 된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뭐 이거는 너무 너무 좋은 영역을 오히려 의외로 더 구축할 수도 있다. 네. 자, 그렇게 M2 같이 지금 설명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또 시연을 통해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호입니다. 레코딩 타임스.